오늘 이슈는 치킨 누들 수프, 은행 TMI, 혼육시대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으슬으슬할 때는 따뜻한 닭칼국수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 치킨 누들 수프! 치킨 누들 수프! BTS 멤버 제이홉의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스트리밍 970만 건과 다운로드 11,000 건을 기록하면서 81위에 올랐는데요. 제이홉과 미국 가수 백희지가 작업한 곡으로 정식 음원이 아니라 무료로 공개한 노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워낙에 유명하긴 하지만 멤버가 솔로곡으로 핫 100에 오르기는 처음이죠. 한국 아티스트로는 여섯 번째예요. 솔로 가수로는 싸이와 CL에 이어 세 번째고요.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핫100 차트 진입으로 그룹의 입지를 다진 가운데 개별 멤버로서도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닭이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 같은 요 팔동작과 개다리춤이 결합된 일명 닭날개춤도 인기몰이에 한몫하는 중인데요. SNS에 샵 CNS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치킨춤을 업로드하는 이른바 치킨 누들 수프 챌린지가 조회수 2억 5천만 원을 넘었어요. 이거 제2의 강남 스타일의 시작인가요?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좋아서 잠시 산책한 후에 청량한 마음 가득 안고 돌아왔는데 꾸리꾸리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면 범인은 바로 은행이죠. 은행의 고약한 냄새는 겉껍질의 과육질에 있는 지방산 성분 때문인데요. 악취가 나긴 해도 은행나무는 미세먼지 같은 해로운 물질을 흡수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로수로 애용돼왔죠. 은행나무가 많아서 너무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심한 곳은 매년 주민들이 모여서 은행 따기를 하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도 하고요. 얼마 전부터는 열매가 열리기 전에 1년생 묘목의 암수 구분도 가능해지면서 심게 될 은행나무의 악취 문제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엔 은행 폭탄에 대비하는 신문물도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은행잎과 열매를 망에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거예요. 거리에서 애물단지여도 열매는 식용 또는 약재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은행을 밟았어도 냄새 걱정 노노! 운동화를 신고 밟았다면 중성세제와 베이킹소다를 섞어 풀어놓은 물에 담갔다가 1시간 뒤에 빨고요. 구두나 샌들은 치약을 묻힌 후에 물티슈로 바닥면을 닦아내면 됩니다. 요새 날씨 좋잖아요? 은행 때문에 몸 사리지 말고 가볍게 산책 총총 나가자고요. 여러분, 혼밥 레벨 몇이세요? 편의점은 거뜬히 분식집이나 중국집도 뭐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혹시 고깃집을 뚫어본 분 계시나요? 식당에서 혼자 고기를 시켜 굽는 건 어쩐지 조금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고기도 혼밥 트렌드에 합류했습니다. 올해 편의점에서는 유독 냉동식품 매출량이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삼겹살이나 스테이크 같은 고기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1인용 미니화로 판매량도 덩달아 늘어났고요. 편의점에서 혼자 먹을 양만 사가지고 집에서 기분 내면서 먹기 좋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시간은 야식이 당기는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였어요. 혼육 쪽은 고기를 식사보다는 주로 안주로 즐기기 때문이죠. 이제는 혼자 고기 당길 때 주저하지 말고 편의점으로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 고기는 혼자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일셀프는 혼자 보는 것보다 다 같이 보는 게 훨씬 재밌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